자, 봅시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다. 자, 요 내용도 이제 자주 나오는 케이스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일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요. 실근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방정식은 뭐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는 0으로 만들 수 있죠. 다 이항에서. 는 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해가 되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에 개수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앞에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fx와 gx의 실근이라고 나와요. 자, 식 자체가 두 개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1식과 2식을 같다라고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다 넘기면 돼요. 다 넘기면 뭐가 돼요? 는 0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단, 얘는 좌표가, y좌표가 다 0이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교점을 구하면,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교점을 구하면, 그때 x좌표는 연립하면 구할 수 있죠. 맞지? 그렇다고 그 좌표가 뭐 a, 2로 나왔다 하면 2,0은 아니에요. 그래프가 붕 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2,0은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그래프 그려본다면. 나는 연립해서 x의 좌표를 구한 것 뿐이지. 맞죠? 어차피 실근이라는 말은 는 0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x의 값. 그게 실근이 될 거고, 그때 그 개수를 구하면 뭐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잘 보세요. 3차함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극대와 극소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로 나옵니다. 흔히. 맞지?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아닌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럴 때 3차함수 자체는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가 극대가 플러스고 극대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무조건 3개를 만나게 돼요. 맞겠죠? 극대가 플러스고 극소가 마이너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거든. 또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x축을 꺼버리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면 이거 사이에 중간에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0. 그럼 무조건 3개겠죠. 또는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극대와 극소 중에 하나가 x축에 접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중근이죠. 중근. 맞아요?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중근과 현실근. 나머지 극대 극소 같은 부분이 있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야.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의 해만 가집니다. 당연히 원래가 3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도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죠. 자,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는요,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가지게 돼요. 맞아요. 그 3차 함수에서 배웠죠.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가 나온다 와 극값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수업했죠? 지난 시간에. 맞니? 극소만 나옵니다. 이런 건 없어요. 3차 함수는. 그래서 뭐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온다. 또는 이게 이거는 삼중근이에요. 실근의 개수는 한 개겠지만 실제로 삼중근이에요. 다 똑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 되어 있는데, 자 봐,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떠한 그래프가 모든 부분에 하나여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나오면 일단 그 그래프를 그립니다. 내가 그려서 그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나머지 부분 다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으면 이 fx의 가장 낮은 지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온다면 그래프가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이 0보다 작으면 되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어차피 이거의 지금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뭐다? 그래프. 그래프를 안 그리면 정리하기가 힘들겠죠. 또 주어진 구간 안에서 특수한 구간입니다. 맞죠? 구간 안에서 성립해야 된다. 그럼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맞죠? 그 구간 안에 가장 낮은 지점이 0보다 크면 그 그래프는 전부 다 0보다 클 거니까. 그 그래프 안에서, 구간 안에서는. 뭐 밑에 거는 뭐 음수니까 똑같은 얘기.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적어놓은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가 a보다 증가할 때 fx는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왜 내가 적어놨냐면, 봐봐.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X가 A보다 큰 부분에 한해서 F'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생각해보자.
F 프라임, 어떠한 A 값 오른쪽으로는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대. F 프라임이란 말 자체는 도함수잖아. 도함수는 기울기들의 모음이거든요. 맞죠? 어떠한 집단에서의, 어떠한 X,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베타에서의 미분계수, 감마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구한 게 도함수잖아. 맞지? 근데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각해봐. 자, 시작점이 어딘가 있어. 근데 E보다 큰 쪽은, Fx는 내가 모르지만 E보다 큰 쪽은 F'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는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증가라는 말은, 플러스라는 말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또는 0 됐다는 말은 이렇게 간다는 말이거든. 얘가 이렇게 가다가 0 됐다가 이렇게 가다가 0 됐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죠.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해됩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서 접해서 많이 풉니다.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고 대부분 29번, 30번에 같은 문제에 엮여있어요. 이렇게 이걸 내가 추측해야 돼. F'이 0보다 크다는 걸 문제에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풀어서 0보다 큰 게 나오거든. 아, 이것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를 내가 추측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할 때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죠. 따로 끄집어보면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 문제 풀다가 나온 조건일 때는 자기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죠. 문제를 풀 때는 막상 그때 많이 나온다 해서 내가 지금 잠깐 보여준 거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크게 언급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실근의 개수 구하래요. 실근의 개수 구하려면 딴 거 하나 필요 없다. 그래프만 그리자. 맞죠? 그래프 그려봅시다. 얘를 fx라고 가정한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자, 요거 인수분했죠? 는 0되게 만드는 x값 찾아야 되죠? 지금 기억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x는 뭐 또는? 0 또는 x는 2죠? 맞지? 자, 얘 2차함수고 양수입니다. 그러면 f'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 형태이고,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은 뭐다? 0하고 2이다. 그때 부호 정리하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뿔나 뿔로 나온다.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려본다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맞아요? 자, 이때 요 지점의 x의 값이 얼마가 된다? 0이고 요 지점의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2이다. 맞죠?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요? x축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알면 되죠. x축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꺼지면 실근 한 개예요. x축이 만약에 요렇게 꺼지면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죠.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두 개죠. 요렇게 꺼지면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x축이 어디 분포하는지 알자. 그럼 x축이 어디 분포하는지 알려면 요 점에 극값의 좌표만 구하면 돼요. 자, 0집어넣으면 얼마나 오죠? 원래는 fx. 이건 지금 fx 그래프잖아. 맞지? 얘는 fx 그래프이기 때문에 0집어넣으면 얼마나 와요? 0,2 나옵니까? 일단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20을 넣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 x축은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대략 이쯤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y축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앞으로 그래프 그릴 때는. 됐니? 요렇게까지 그려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까? 요게 fx 그래프야. 문제는 답이죠. 끝났죠.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나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프만 그리면 돼.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요거 잠깐 그 별표 한 개 정도만 해놓읍시다. 자, 별표 한 개 정도만 해놓는데 내가 지금 잡아주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문제를 풀다 보면 상수가 모르는 값 k 또는 미지수로 나올 때 있어요. 맞지? 이렇게 나올 때는요, 요걸 한꺼번에 얹혀서 그리지 마세요. 지금 책에서 어떻게 풀이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항상 얘는 어떻게 한다? 이 항에서 나와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통째로 그냥 놔두고 미분하면 어차피 이거 0대요. k는 상수이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쌤 쉽게 그려지지 않나요?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걸 요렇게 잡아서 나중에 그래프의 계엄 그리죠. 계엄 그리죠. 근데 그래프의 좌표들이요, 뭐 콤마 뭐 k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k가 살아있잖아. 만약에 이거의 실근이,
자, 그 극값을 가지는 x의 값이 만약에 2가 이상 있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숫자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k가 붙겠지. 그럼 좌표 자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x축이 어디고 y축이 어딘지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죠. 맞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시그널 구하라고 하면 k값 따라서 그래프가 막 엉겨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래프는 얘를 넘어가고 요것만 보는 거야. 왜 요것만 보냐면 얘는 그래프가 고정이에요. 내가 그려놓고 보면 나중에 맞지? 고정이고 는 k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선으로 교점 찾으면 돼요. 요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푸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대로 푸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미지수가 포함된 상수를 넘겨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나는 넘겨서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그래프 정리해야 되죠. 2x세제곱 마이너스 3x세곱 마이너스 12x가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렸다 내가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을 내가 뭐라 하자, fx라고 한다. 요 놈을 fx라고 하자. 그러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거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6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이놈이 0되기 위한 x의 값은 2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는 어차피 얘가 양수고 f' 그래프는 2차고 얘는 마이너스 1과 2 기준에서 x축과 만나면서 그래프 모양은 뿔마 뿔로 나타난다. 그러면 원래 있는 fx의 그래프는 뿔마 뿔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됩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요때 요 x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요 x의 값은 얼마다? 2다. 됐니? 그리고 x축은 뭐 대충, 저 y축은 대충 이 정도 나오겠죠. 됐어요? 자, x축은 지금 어딘지 몰라요. 좌표를 알아야 되죠. 자, x축 구하려고 그러면 극값 알아야 되죠. 맞지? 자, 그리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0 넣어버리면 0, 0, 0 나오죠. 맞지? 자, 내가 는 k로 만드는 두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0,0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x축 자체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됩니까? 왜? 상수 다 넘겼으니까 얘는 0 넣어 무조건 0 넣어도 되거든. x가 다 들어가 있어서.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이제 좌표만 구합시다. 요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fx입니다. 요 마이너스 k 넘어가고 남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마이너스 2죠? 요거 마이너스 3이고 요거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얼마 돼요? 7 나옵니까? 당연히 이게 개형이다 보니까 쌤이 그래프 그린 게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실제 7이면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지만, 맞죠? 그 다음 2는요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6 됩니까? 요거 10이니까 빼면 4 되죠? 20을 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20 나옵니까? 그럼 얘는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0이에요. 여기까지 만들었죠? 맞지?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K가 왼쪽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점의 좌표가 뭐 7-K, 이 점의 좌표는 20-K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x축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x축이 어디 있냐? x축이 여기 있으면 식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높은 값이 x축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세로세로 다 그려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나는 뭘로 간다? 이제 y는 k만 정리합니다. 자, 요거 요 그래프. 자, 이거는 y는 k 나왔지. 자, 봐봐. 첫 번째, k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y는 k야. 그러면 식은 한 개 나오죠. 그것도 양수. 맞죠? 자, 경계선만 나 잡습니다. 요렇게 있으면요, 여기 있을 때는 두 개 나오죠. 중근 하나랑 양수 하나. 맞죠? 식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으면, 내가 지금 경계선이기 때문에 요것도 원래 안 꺼야 되는데, 경계선은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경계선은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극값까지는 지점. 실제로 요거는 내가 지금 안 꺼도 되는 건데, 너가 이미 알 거니까 이제 내가 그냥 보여준 거지. 그쪽 찾으라고. 자, 요 두 개예요. 그러면 K가 지금 마이너스 20일 때랑 K가 7일 때 기준에서, 맞죠?
자, K가 만약에 7보다 더 크면 실근 한 개죠. K가 7이면 실근 두 개 나오죠. 중근으로. 여기도 중근 나오죠. 이 사이는 세 개 나오죠. 그으면 그래프하고 이 밑에는 다시 한 개 나오죠. 맞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프를 옮기는 게 아니고 K값을 옮기는 거니까 우리는.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쉬워졌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 만나라 그러면 1번은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세 개의 실근이니까. 맞지? 그럼 1번 어떻게 되나요? K는요, 무조건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돼.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하나가 뭘로 나온다? 중근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번이고 얘도 2번이죠. 그래서 K값은 7 또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한 개의 실근을 가진 조건은 요거 위쪽 이게 3번 또 이 아래쪽이 3번이 되겠죠. 답은.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답 적을게요. 1번. 1번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자, 2번의 답은요. K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20이거나 또는 K는 7입니다. 3번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7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내용으로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쌤 말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자, 내가 이거 K 포함해서 한번 풀어줄까요? K 포함해서 K 포함해서 만약에 풀면 누구 전부 다 아니역하니까 내가 넘어간다면은 K 포함해서 풀면 이 점 좌표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못해요. 7-K, 마이너스 20-K니까 맞지? 그래서 그때 X축을 이 그래프를 뜯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3개네, 이렇게 더 올라가면 2개네, 뭐 이렇게 하면 1개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K를 움직인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29번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문제고 그래프를 그릴 때 실제로 미수 K값이 상수로 나온다면 상수의 값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상수의 값은 혼자 넘겨서 이항한다.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네요. 실제로. 자, 29번 봅니다. 일단 얘는요 는 K를 만들어 얘가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가 K야. 이때 나는 요걸로 그냥 fx를 하겠다 이 말이야. 나중에 이놈과 이놈의 그래프의 교점만 찾아주면 되고. 이해되겠어요? 마이너스 6x입니다. 자, 그러면 자 f' 구할 수 있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되고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연대기하는 값은 마이너스 2라고 2죠. 그럼 얘는 2차함수 그래프고 마이너스 2라고 2고요. 그러면 뿔맛뿔 나오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지금 뭐다? 마이너스 1이죠. 요 지점이 얼마다? 2다. 그리고 이게 y축이 되겠죠. 그럼 x축은 자동 여기에요. 0,0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기준잡아 갖추기가 편합니다. 자, 그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요때 요 y값 요때 요 y값 정도는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읍시다. 요게 fx야. 이게 fx가 아니고 맞죠? 이거의 단점은 이거예요. 원래는 문제의 식을 보고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식을 보고 풀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또 k값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망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6이죠. 그럼 이거 두 개 5 2분의 7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7입니다. 그 다음에 20을 넣으면요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가 마이너스 10 넣어줘. 이해됩니까? 정리됐죠? 자,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제 뭐 는 K하고의 만남만 찾으면 되잖아. 단 문제에서 이번에 그냥 실근이 아니고 집중해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양의 실근 몇 개? 두 개. 그리고 음의 실근 몇 개?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봐봐. 내가 안 입으로 한번 꺼볼게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꺼졌어. 이게 K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K라고 가정해버리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죠.
맞지? 이때 만족하는 X의 값, 이때 만족하는 X의 값, 이때 만족하는 X의 값이 여기 여기 나오거든. 그럼 여기는 음수 두 개에 양수 하나잖아. 그럼 이렇게 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꺼야 돼? 요렇게 꺼져야 되네. 맞죠? 요렇게 꺼지면 여기서 만나는 X의 값 두 개,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X, 여기서 만나는 X의 값 한 개씩, 요렇게가 총 세 개 나오거든. 맞죠? 자, 그러면 K가 또 마찬가지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쌤 구분 잡아줄 경계선만 잡아볼게요. K는요, 얘를 포함한, 이게 K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얘를 포함해서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얘가 돼도 안 돼요. 이해되나? 얘가 돼버리면 그냥 양의 중근이 나오고 양수에 음의 식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쭉 올라가도 어디까지? 얘가 되면 안 되죠. 얘가 돼버리면 양이 아닌 0이 하나 나오거든. 맞죠? 이게 K가 0일 때요. 따라서 아, 이 문제의 답은 K가 0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0과 0 사이에 존재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죠. 자, 2번 더 봅니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죠. 맞지? 자, 이거를 는 k로 가도 되고 는 마이너스 k로 가도 돼요. 맞죠? 근데 는 k로 가는 게 편하다면 이 책에서는 아마 얘도 뭐지? 얘도 k로 해놨네?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 k로 갈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k죠.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 k로 정리하시면 돼요. 맞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부동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자, 요거, 요거를 뭐라 하자, 우리는? fx라 하면, 얘를 fx라 한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자, 3x,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거 연대기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2.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죠. 이해돼요? 그래프 그립니다. 얘 그래프 그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2와 2이고 그러면 뿔마뿔인가요? 맞지? 이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맞죠? 자, 그러면 요 라인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고 요 라인은 2다. 그러면 Y축은 이 정도쯤에 나오겠네. 그럼 X축은요?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20을 했을 때 요 값 구해볼까요? 아이씨,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3분의 20을 합시다. 요 마이너스 3분의 20을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7분의 8,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8이가, 그리고 플러스 3분의 8이가, 아 이거 왠지 어제 느낌 불리는데 이거 27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플러스 72, 27분의 40 맞나? 그럼 얘는 27분의 40이야. 그 다음에 요 값은요, 20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8 마이너스 8 빼기 8 마이너스 8이네요. 맞죠?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제 쳐다보자. 문제에서 뭐 원하냐?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야. 그럼 일단 한 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고, 맞지? 양의 실근이니까 아래쪽에 끄면 망한다는 거죠. 아래쪽에 꺼버리면 어떻게 돼? 음의 실근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 위로 나와야 되네. 이해됩니까? 끝났네요. 자, 경계선은 얘예요, 맞죠? 극값을 가진 지점. 따라서 K값은 뭐보다? 27분의 40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죠. K가 만약에 27... 어? 마이너스. 아,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K가? 자, 이렇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K가 27분의 40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얘가 어떻게 된다? 정리할 때 양의 식은 하나와 허근 나오죠. 내가 지금 답하고 반대로 한다고 일부러 해놨는데 보통은 K로 푸세요. 알겠니? K로 푸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실수 안 하니까. 자, 쌤 노래는 K로 푸는데 바꿔놓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작다가 됩니까? 되겠어요? 종이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3차 방식의 근을 판별하세요. 라니까.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프 그려라. 실제로 뭐를 K 있는 거 놔두고 정리하다 보면 선 직선 여러 개 쭉쭉쭉쭉 날리다 보면은 다 보이게 되겠죠. 결론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질 거다. 자, 얘 정리할게요. K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가 되겠죠. 맞지? 자, 내가 요거를 뭐라 하자? FX라 하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가요? 맞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면 F'의 그래프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요. 네, 이거 나중에 나오면 직선도 나오는데 직선을 못 구해. 그냥 직선은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그냥 직선 쭉 꺼서 X 축하고 만나는 점.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이거든요. 그럼 마플 맞죠 지금. 그럼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요 지점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요 지점 X의 값이 1이고요. 그럼 Y축은 대충 한 요쯤 있겠네요. 맞죠? 당연히 상수 넘겼으니까 X가 다 있어. 0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요렇게 컸어요. 자, 이게 X축과 Y축이고 대략적인 그래프는 내가 지금 잡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놨고 말 그대로 이건 개형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맞지? 근데 이제 좌표를 적으면 뭐 정확한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5 됩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27이가 마이너스 27이가 마이너스 27 나오죠?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7. 다 했어요, 이제. 기준만 정리해봅시다. 얘 기준이가? 맞죠? 또, 얘도 기준이죠?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양, 이런 거 없죠? 양, 혹시나 양음이 있으면 X축도 기준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5분에 뭐 하면 돼? K가 이거 얼마 돼요? 5이고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7이잖아. 서로 다른 세식근이 맞는데요. 서로 다른 세식근 만나라고 하면 중간에 꺼져야 되죠. 맞지? 따라서 1번 답은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답은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7보단 크고 5보단 작아야 되고요. 자, 2번은요. 한 실근과 두 호근은 두 군데 있어요. 1라인이 그냥 1라인이죠. 한 개의 실근만 만나니까. 맞죠? 그래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또는 K는 5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 31번 봅니다. 자, 31번 모든 실수 X에 하나요? X는 1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얘기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놈의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합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 그린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이놈을 FX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될까요? F'X는 4X 3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것도 뭐 A 넘겨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어차피 한 점만 찾는 거잖아. 한 점 가장 낮은 지점 한 점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쌤이 놔두고 풉니다. 이거 그냥 넘겨고 A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 얘는 쌤이 이렇게 푼다. 자, 그러면 요거 4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이죠. 맞지? 요거 4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됩니다. 되겠죠?
자, 일단 이거 0대게 만드는 거는요, x는 2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는 허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 3차인데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3차잖아, 맞지? f'의 그래프가 3차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읽어도 나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x축과 만나는 게 어디밖에 없어? 2밖에 없어요. 요렇게 꺼서 여기 2 정도 됩니다. 됐어요? 결론은 내가 지금 구하는 건 f'의 그래프를 가지고 fx를 구하는 거지, f'을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뭐다? 맞불이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fx는요, 2라는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되겠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기준이 2.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fx의 그래프가 저 따위로 생겼어도 실제로 2차함수처럼 생겼구나, 모양이. 됐니? 그럼 요 지점이 가진다는 지점 아닌가? 맞죠? 그럼 x축이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어도 되고요, 또는 같아도 돼요. x축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지. 요 밑에, 이 위에면 안 되면 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0이거나 또는 0보다 큰 양수여도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합시다. 예점은 2,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6 마이너스 64입니까? 마이너스 48인가요? 맞지? 그럼 얘는 a-48 이렇게 나옵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요 지점에 y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요?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자, 2번도 봅니다. 2번도 fx는 3x 4제곱, gx는 2x 3제곱. 일단 4차와 3차에 대한 다항함수인데 얘가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또는 같아오던데. 이 말은, 자, 내가 식이 이거죠. fx는 gx보다 요런 걸 성립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 맞아요? 자, 식만 정리합시다.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되겠죠? 그럼 이 사실 1번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fx 마이너스 gx부터 합시다. 자, 3x 4제곱 마이너스 8x 3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1차가 없죠? 플러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식은 fx가 아니죠. 요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식을 내가 그냥 뭐라 하자, 오늘 뭐 내 맘대로 hx로 둡시다. 그럼 hx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지. 맞아요? 그럼 h'x는 어떻게 돼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옵니까? 맞죠? 자, 요거 12x로 묶어내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오나? 맞죠? 자, 그러면은 12x의 x-1의 제곱입니다. 그럼 잘 봐. 지금 h'이 3차인 건 알아. 그래서 3차 그래프 대략 그려줬어.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위가. 맞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얘 해가 0하고 1 두 개밖에 없죠? 맞지? 그럼 x축과 만나는 지금 0이니까 이렇게 끄면 망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해가 두 개 나오려고 하면 아까 요렇게 끄든지 요렇게 끄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렇게 끄면 어떻게 돼? 또 안 돼요. 왜? 쌤이 x축을 만약에 이렇게 꺼버리면요, 이게 0이 될 거고 이게 1이 될 거거든. 그러면 0에서 접하니까 0이 중근으로 나와야 돼요. x의 제곱이 된다고, 이거. 얘가 x-1이고. 자, 그래서 x축은 실제로 어떻게 꺼져야 돼요? 요렇게 꺼져야 돼요. 이게 x축입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요게 1에서 두 번이죠, 중근. 요게 0이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마불 0불 나오지. 그러면 아, 이걸로 알고 있는 내가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내려오다가요, 맞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이 뭐야? 0이고 요 지점이 1인 거죠. 감소하다가 올라가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마뿔뿔이니까 맞지? 자 요렇게 나오면 뭐 실제로 a가 0이니까 뭐 그래프는 내가 요렇게 이거 y축으로 잡아도 되죠. 뭐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c를 바꿔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커야 되잖아. 이놈도 없어 이제. h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맞지? 그럼 이놈의 가장 낮은 점이 여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보다 x축이 더 밑에 있으면 되죠. 엑스가 이렇게 꺼지거나 또는 같아도 되니까 접해도 상관없다. 그럼 요 점을 잡으면 알면 되겠네. 얘는 0, 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A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인 A 마이너스 12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A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A는 뭐보다?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문제. 정이 되겠어요? 정이 됐니? 이제 뭐 딱 한 개 남았네. 제한된 범위겠지. 맞죠? 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립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말이지만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는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빨리 잡혀야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게임이든 뭐든 볼링이든 당구든 탁구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다른 방향 가고. 그 기준이 잡혀야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도 기준부터 잡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파트의 기준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항상 단 요 범위 안에서. 이 범위는 나중에 잘라주면 되고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자고. 그럼 이걸 fx라면요. f'x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6x죠. 요거 3x로 묶으라면 x 마이너스 2죠. 맞지? 얘는 2차함수고 x의 편이 뭔데요? 내가 지금 막 빠르게 적다 보니까 다 생략하는데 이거는 0 되게 하는 x의 값이 0하고 2고 맞지?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죠. 맞니? 그럼 얘는 뿔마뿔이죠. 맞니?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fx의 그래프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야. 이해돼? 자 이럴 때 요 지점이 뭐고요? 0이고 요 지점이 뭐다? 2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놈이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놈이 x가 0보다 큰 부분 또는 같은 부분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부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 쌤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럼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 부분 안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요거잖아. 맞아요? 그럼 요 점만 찾자. 얘는 2, 얼마예요? 20으로 하면. 8, 12, 빼면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죠. 이거보다 항상, 이게 0보다 항상 크면 되니까 x축이 이 밑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x축이 요 밑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 a 마이너스 4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됩니까? 똑같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2번도 한번 볼게요. 범위만 하나 더 생겼어.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리하시면 되죠. 굳이 fx 그래프 따로 그리고 gx 그래프 따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찾을 건 아니잖아.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걸 찾아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fx에 gx 뺍니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죠. 2차 없어지죠. 마이너스 3x 그리고 맞나? 1-a가 됐어요. 이해됩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래서 쌤 나는 이제 요 놈을 fg 다 나왔으니까 이걸 그냥 hx를 아껴요. 두 개 뺀 놈을. 그럼 나는 h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0보다 크고만 찾으면 되죠. 맞지? 자 정리합시다. 얘는 h'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요거 정리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0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당연히 부호는 뿔마뿔입니다. 그래서 3차함수 hx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이고 여기까지 나옵니까?
자, 요런 그래프이고, 이때 요 놈의 범위는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1이에요. 됐니?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문제에서 범위가 0부터 2까지야. 어차피 쌤, 내가 이거를 취하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거는 x에 대한 식으로 새로 잡아준 겁니다. 맞죠? 문자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새로 잡아줄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범위는 어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닫힌 구간이죠. 그럼 여기 색칠, 여기 색칠해서 우리는 이것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항상. 그러면 요 그래프 안에서의 가장 낮은 지점, 요 놈의 좌표만 안다면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다? 저기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입니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요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에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은 전부 다 위에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a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